관광청의 초청으로 겨울여행을 떠나는 무한도전. 멤버들이 직접 선택한 지역은 일본 최북단성 홋카이도. 설국열차와 오츠카이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렛츠고! 야! 야! 여러분! 이것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해외에 나온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은 누구의 고장? 이 삿포로예요. 이렇게 좀 오랜만에 또 왔는데 여기서 또 저 환호를 입시 그러세요. 심지어 저한테 왜 환호하냐고. 이거 다 찍었어요. 이 삿포로예요. 오늘 할 게 많기 때문에 조장이 힘이 안 되려고요. 박명수 씨, 다른 건 또 오늘 또 저희가 드디어 HD 방송 시작했는데 화장! 로션도 안 해주시고. 형님, 어저께 명수 형이 저녁 때 얘기를 했대요. 어, 나는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 다른 사람들이랑 섞이면 잠을 못 자니까 독방을 달라고. 독방을 썼는데 아, 저랑 같이 도착을 했는데 새벽 1시에 도착을 해서 방에 들어가서 씻고 하니까 누우신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시고요. 새벽 5시에 반신욕을 하시고 6시에 모이셨어요. 반신욕을 너무 지나치게 하셔서 각질이 지금 누가 H 방송 하네? 내가 하러 오셨어 내가? 내가 어디 본데? 나는 명수 일본어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자꾸 한 저 일본 승객이 자리가 좁다 보니까 이 짐을 올리다가 팔꿈치 치고 명수 형 머리 자꾸 찌른 거예요. 명수 형이 찌구리야? 아이 팔꿈치 조심됐을까? 근데 난 그게 더 신기했어. 그분이 아 승리. 형 일본어 배우신 거예요? 평범하게 하면 돼요. 이 형이야말로 바로 삿포로에서 탄생한 삿포로박이에요. 아, 삿포로박. 아, 일단 다른 걸 떠나서 근데 저희들 오늘 그 삿포로 왜 왔는지 아십니까? 예, 놀러. 그렇죠. 바로 저희들만 알고 있는 대로. 추억 쌓기, 추억 쌓기. 나는 그래서 지금 불안해요. 난 좋아요. 왜 자꾸 저희들에게 여행을 물어보는지 이게 참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김태호 PD한테 전화 받은 사람 있어요? 없는데요. 내가 확실히 에이스긴 에이스인가 보구나. 아,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 야, 뭐라고 전화 왔어요? 저 여기 지금 먼저 와 있는데요. 네. 마음 편하게 오세요. 그냥 와서 재밌게 즐기시면 되니까. 그걸 속은 거야, 형이. 속은 거지. 지금 속은 거야. 대표는 나를 속인 거야. 그럼, 형이 재수 이기시면. 아니, 근데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잘못했잖아. 근데 저 너무 모자 때문에 뇌가 조이지 않아요? 쪽들이 쓰고 계시네. 누나가 뇌가 조이지 않아요. 자, 어쨌든. 아, 저희들 이거 삿포로에서 다시 어디 뭐 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차를 타고. 기차 많이 타요? 홋카이도 횡단. 아, 이게 바로 삿포로 시작을 해서 홋카이도로 횡단, 동부로 횡단하는 횡단 열차군요. 예전에 우리가 저기 기차 타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 그렇지. 이런 거 저런 거 한번 저 내기 한번 하자고 했는데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아니지만 우리 저 홋카이도 저 횡단 열차 타고 온통 눈으로 뒤덮인 새하얀 섬 홋카이도. 홋카이도를 횡단하는 설국 열차 오호츠크 특급을 타고 박명수가 노래하는 오호츠크 해로 출발. 형, 오츠크 저 옛날에 뭐 돌고래 그 얘기했는데 오츠크 아 오츠크 오츠크 돌고래 떼주고 야 이게 우리가 언뜻언뜻 얘기했던 게 다 우리가 현실로 눈을 보네. 세겨바리 세겨바리 바리바리 오츠크는 돌고래 떼주고 양치강 용 이모다 계단식 형 나. 자 그러면 저부터 놀자 기타 다 부탁하자. 마음 편하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시간 말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홋카이도 횡단 열차를 타고 까까까